안녕하십니까, 서채원입니다.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열흘 전 노회찬의 자살과 연결식 전 문재인의 맥주쇼로 그의 말살된 인간성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리비아에 피랍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7일 동안의 엠바고로 밤쪽같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70만 명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대해 결국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문재인을 보면서 아, 결국엔 적화통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김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월세! 아실 겁니다. 연방제도를 통한 적화의 끝에는 반드시 대규모의 숙청이 존재할 텐데 그는 그때 수없이 학살될 자신의 국민을 전혀 생각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월세! 문재인은 오직 북한에게 북한을 위한 북한의 국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입니다. 안 됩니다! 외국의 효과가 매우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필요할 때 강제로 집합이 가능한 민주노총만 80만 명, 그의 말이라면 법전을 접고 양심을 버리고 사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조인과 검찰, 경찰들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선관위와 같이 알 권리와 선택의 권력을 제공하는 곳들도 모두 문재인에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배낭 공작이 현재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파면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불과 작년 당시의 법으로만 회복되어도 우리는 문재인을 파면이 아닌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DMZ, GP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결국 할 거 압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무사의 무력화, 뜬금없이 나온 난민 수용, 석탄은 9,000톤을 넘어 총 15,000톤이 밀반입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적국의 석탄을 밀수입하고 그 석탄이 어디 갔는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남아 돈다는 쌀값의 폭등 원인도 우리는 계속 묻고 있지만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제목은 이처럼 너무 많지만 특히 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바로 북한이며 그들과 모의를 통한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므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바로 그가 받아야 하는 죄목입니다. 벌써! 벌써! 조국의 배신자 문재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벌어진 모든 지금의 불법 행위도 탄핵과 함께 반드시 그 값을 물어야 합니다. 벌써! 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제목을 보며 악마도 절레절레하는 문재인의 정체를 폭로를 통해 그가 탄핵에 소추될 때 그의 제목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탄핵에 함께 동참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가 망가뜨린 경제로 소상인의 몰락이 망가진 2년 다음으로 회복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8.15 때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통해 이념을 보호하고 경제 포기 대통령에 대한 반문과 국익 추구를 외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국민 저항권의 효과가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8.15에 친구 친척 데리고 나오는데 집중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소원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소원은 문재인 퇴진이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체증과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는데 우리도 소원도 빌 겸 더위 좀 가시게 우리의 소원은 문재인의 탄핵, 박원순의 퇴진, 임종석의 북송 피켓을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얼쏘! MBC 최승호가 완장 차고 한 짓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활비 남용의 뿌리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 과정에서 보는 인민재판. 그리고 박원순의 옥탑방 쇼도 알립시다. 어르신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물 많이 마시시고 부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전투하러 나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오직 국익을 위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